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누구세요? 우와, 아가씨다. 안녕. 아가씨들이 인사하고 있네. 그리고 왈츠. 무너졌어. 아, 우리가 이제 새를 키우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아빠가 생각해 놓은 이름이 있는데 한번 어때? 한번 들어봐 줘. 아빠는 맹구 어때, 맹구? 좀 안 어울려? 새랑? 응. 아빠한테 어울려. 나 맹구 같아? 뚜아뚜지가 이름을 한번 지어줘봐.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하늘이. 아기 새와 하늘을 펄펄. 그러면 뚜지는? 왈츠. 저 새랑 춤추고 싶어? 네. 아기 새와 멋지게 딴딴딴 왈츠 춤추기. 어때요, 뚜맘? 하늘이랑 왈츠. 나 너무 좋은데? 괜찮아요? 응. 그러면 뚜아가 먼저 하늘아 불렀을 때 반응을 하는 애가 하늘이로 하자. 하늘아. 하늘아. 얘가 조금 더 빨랐어. 예. 그러면 다시 조용할 때 왈츠 불러보자 이번에. 왈츠야, 왈츠야. 왈츠 뒤에 왈츠 뭐 반응했어. 하나, 이, 왈츠. 찾아볼까? 왈츠랑 왈츠 하늘이. 하늘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자, 박수. 근데 밥을 줘야 될 것 같아. 응. 우리끼리 처음 밥 주는 건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린 아기 새들은 약 30분마다 밥을 먹어야 한대요. 엄마 새 되기 힘드네. 하늘아, 왈츠야, 밥 먹자. 자, 이제 먹이를 다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줘볼까? 아기 새가 되는 거야. 아기 새가 됐어. 어떻게 제일 먹고 싶을까? 난 미럼 줄래. 미럼? 난 앵두부. 왈츠? 왈츠는 앵두가 먹고 싶대? 응. 어, 또 아주 배운 대로 잘하네. 아이고, 안 무서워요? 왜 그렇게 별로 웃었지? 하늘아. 아니, 너 말고. 아니야. 왜? 같이 줘야지. 각자 자기가 붙인 이름의 새만 예뻐하면 안 돼요. 예뻐 안 해. 근데 너 먼저 먹어라. 먹성이 좋아. 자. 왈츠! 내려간다. 왈츠! 손질은 가위를 쓰는 거는 어른이 무조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왈츠, 네가 기다리던 밥이 왔어. 왈츠! 그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굉장히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눈앞에서 처음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귀엽고 그냥 우리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냥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할까요? 원래 먹이 주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아까 뚜아뚜지가 먹이를 주는 걸 보고서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 뭐 생각도 들고 약간 안심도 좀 되네요. 우리 하늘이를 좋아해. 뚜지 엄마 고마워.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얘네가 너무 잘 먹어서 갑자기 나도 배가 고파지네. 아빠 좀 그만 먹어. 이제 입 안 벌린다. 바로 산다고? 설마 또? 아기 새는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잠을 잔대요. 아기 새 잠꾸러기. 오늘도 왈츠와 하늘이는 먹이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럼을 좀 보여드리자면 미럼도 저희가 상추를 오늘 세 장째 줬는데 엄청 잘 먹어요. 어, 밥 주자 밥. 와, 배고프대 배고프대 배고프대. 날개 끝 부분이 조금 털이 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왈츠. 하늘. 아이고, 잘 먹네. 왈츠야.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기를 처음 봐봐, 보시거든요. 이거 봐봐. 물가치. 물가치야? 아이고라. 똥샹궈 똥샹궈. 자, 이제 하늘이와 왈츠가 밥을 다 먹었으니까요. 잘 자게. 아빠. 어? 근데 나도 아기 왈츠랑 하늘이 옆에서 자고 싶은데. 어? 어디서? 나도 엄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너는 못 들어가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자고 싶어. 안 돼. 제발. 안 돼. 아, 빨리 들어가. 잘 시간이야.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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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우리 하늘이랑 왈츠도 잘 자요. 아기 새가 우리 집에 왔다.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새는 하늘을 훨훨 나니까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덩치가 큰 아기 새에게 왈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같이 왈츠를 추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새들 잘 있나? 어, 뭐야? 뚜라뚜지? 뚜라뚜지 뭐 하는 거야? 방에서 자야지! 이 녀석들아!